긴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그때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시합 때 했던 방법인데요. 자 우리는 스윙을 할 때 우선 평상시에 스윙의 리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처럼 긴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선 가슴이 뛰어요. 맞아요. 쿵닥쿵닥.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럴 때는 평상시와 같은 스윙과 리듬으로 골프를 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연습을 통해서 리듬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테이크어웨이 동작에서 굉장히 좀 천천히 평상시에 저의 테이크어웨이 동작은 이 정도의 리듬을 사용해요. 자 그런데 50% 정도의 속도로만 천천히 가주는 거예요. 오. 천천히.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뭔가 급해지고 빨라지게 되면 피니시까지 못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자, 너무 긴장을 했어요. 자, 지금 첫 홀 티샷이에요. 아, 긴장이 돼요? 그러면 자, 이러한 느낌. 이 동작 나오죠. 자, 이 동작 나오잖아요. 충분히 공감 가요. 자, 네. 공감이 되죠? 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전체적인 리듬이 빨라졌기 때문인데 우선 내 긴장도가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동작에서 아주 천천히 스윙을 하면서 전체적인 스윙의 리듬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평상시에 보다 반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자, 지금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죠? 네. 천천히. 천천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천천히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해도 자, 지금 우리는 평상시보다 긴장이 된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느낌으로는 천천히 스윙을 했다고 해도 그냥 볼 때는 아, 조금 여유가 있네. 좀 좋은 리듬으로 스윙을 하네 라는 느낌으로 그 속도로 보여질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허리까지 천천히 올라가 볼 거예요. 아주 아, 오늘은 긴장이 안 되는지 정말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천천히. 굿샷. 네. 근데 지금 좀 한 50% 정도의 그 속도로만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느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 천천히 우리가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우리는 천천히라는 그러한 리듬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라갈 때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동작에서 이 리듬을 잡지 못하면요. 전체적인 리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동작에서 내가 만약에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평상시와 같이 제가 한다고 쳤을 때는 자 지금 스윙할 때 보면 조금 리듬이 전체적인 리듬이 바뀐 게 보여지지 않으세요? 네, 조금은 빨라진 느낌이 좀 있어요. 빨라진 느낌이죠. 네. 지금이 제가 이제 평상시에 쓰는 속도인데 지금의 속도보다 천천히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속도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다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나이스. 굿샷. 굿샷. 사실 긴장이 되고 우리가 호흡이 빨라지고 리듬이 빨라지면 대부분 스윙을 하다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빨라져요. 맞아요. 어드레스 때부터 힘이 들어가고 시작부터 빨라지니까 스윙 전체적인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테이크어웨이부터 천천히 하면은 빨라지는 거를 좀 잡을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리듬을 잡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가끔 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아니 그러면은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어떨 때는 좀 경쾌하게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페어웨이가 좀 넓고 좀 장타를 쳐야 돼. 그럴 경우 그런 홀에 갔을 때는 조금 경쾌한 스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평상시보다 조금 빠르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의 리듬을 바꿔준다라는 거죠. 네. 클럽의 모멘텀을 조금 살려서 좀 더 스윙을 하는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무작정 테이크웨이를 좀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긴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봄철에 골프를 치실 땐 긴장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테이크웨이 동작을 천천히 해주셔야만 평상시의 리듬과 같은 리듬으로 좋은 리듬으로 스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스윙을 천천히 리듬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면 전체적인 좋은 리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백스윙을 갈 때 네. 새 총을 쭉 잡아당겼다가 탕 논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느낌인데 자 그렇게 되면 쭉 탕 오. 네, 이런 느낌이에요. 힘을 모았다가 뭔가 탕 터뜨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이 느낌을 조금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홀인데 조금 티샷이 어려운 그런 홀들에서 저는 실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금 되게 스윙이 좀 급해졌던 느낌? 그러니까 스윙을 거의 끝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럴 때 사용하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법은 항상 저는 시합에 제가 저는 일본에서 좀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승조가 되면 잠이 안 왔어요.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자, 그럴 때는 그 전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빨라질 거야. 자, 떨리기 때문에 심박수가 빨라질 거고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 천천히 리듬을 가져가면서 새총 리듬으로 쳐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날 시합에 임하곤 했거든요. 자, 쭉 천천히 쭉 탕! 당겼다가 탕! 오우, 굿샷! 네. 어떻게 보면 배재희 프로가 투어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던 비법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제가 유용하게 잘 썼던 방법입니다. 확실히 리듬감도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선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고요. 아마 아까처럼 경직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새총 리듬 천천히 테이크웨이 동작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일단 배재희 프로가 이야기를 한 대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긴장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생각하고 맞아요. 천천히 테이크웨이 한 이후에 네. 새총을 잡아 당기듯이 한 후에 탕 쏜다. 그렇죠. 이 정도 리듬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면은 저 같은 경우로도 좀 1번홀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자신감은 좀 생겨요. 맞습니다. 현재. 네. 천천히 새총 리듬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긴장된 상황 속에서 또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긴장된 상황 속이 너무나 다양해요.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필드에 갔는데 힘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늘 경직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럴 때도 왜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공이 잘 안 맞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공을 꼭 똑바로 보내고 싶어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가슴이 끝까지 팔로우스로 동작 갈 때까지 가슴이 공을 바라봐라. 자, 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가슴이 공을 바라봐라. 척추가 유지해라. 그렇죠. 네. 클럽이 지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무 흔한 얘기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자, 이 동작을 할 때는 우리가 팔의 긴장, 아까 권프로가 말한 것처럼 팔의 긴장도가 딱딱하게 스윙이 되면 절대 이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려야 돼요. 헤드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원심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의 팔은 어깨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쓰리?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팔이 어깨 밑에서 움직이면서 스윙이 이 헤드를 이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가슴 아래쪽 어깨에 매달린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움직여져야 이 헤드의 원심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깨의 힘과 팔의 힘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절대 이 팔은 가슴 밑으로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만 봐도 조금 경직돼 보여요. 뭔가 네.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치는 장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네. 치는 동작의 승모근이 거의 지금 어깨까지 키 이상으로 네, 지금 올라가는 네. 수준이었거든요. 느낌이. 네. 네. 제가 좀 강하게 좀 승모근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긴장이 되면 누구나 어깨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긴장도가 더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근데 이 팔의 힘을 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연습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딱 필드에 가셔서 지금 만약 내일 당장 필드에 가신다면 그냥 가슴에 공을 바라보세요. 자 보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 팔을 우선은 이 클럽을 이렇게 저처럼 클럽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클럽을 잡을 수 있는 힘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가슴 밑으로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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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곰 프로가 이야기한 거 했던 설명해줬던 스윙과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네. 자, 그 느낌이 사실 핵심이라는 거예요. 팔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돼.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 팔을 클럽을 하나 두시고 빼주시고 떼어주시고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연습 스윙을 힘이 빠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슴 밑, 가슴 밑. 자 그러면 경직이 된 걸, 자 우선 처음에 경직이 됐어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따라하면서 스윙을 하면서 공을 치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힘을 빼는 거예요. 오. 자 이렇게 라운드를 마치고 나면 꽤 많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팔에 힘 빠짐까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가슴을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팔을 지나가게 만들어라. 어떻게? 필드에 나가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계속 연습 스윙을 하면서 계속 연습 이 느낌을 스윙으로? 기억을 하면서 바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잘 되지 않아도 계속 연습 스윙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연결. 가슴 밑으로. 오, 신부드러워. 자, 그러면 저도 약간 팔의 힘이 빠지니까 좀 거리는 좀 덜 나간 것 같지만 방향성, 정확성, 편안한 샷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보면 그 골퍼분들 이제 그 이제 라운드가 거의 끝날 무렵 17번들 이제 힘이 빠지니까 아 이제서야 팔에 힘이 빠진다. 이제 야 나인홀 추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왜 17, 18번 홀에서 그렇게 잘 쳤는지 지금 이유를 이제서야 알았네요. 너무 늦게 힘이 빠지니까 자, 처음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골프는 그렇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네. 계속 바라보고요. 팔의 힘에 긴장이 빠져야만 가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연습량을 많이 늘려주시고 스윙을 해주셔야만 편안하게 드라이버 샷을 굿샷을 이렇게 나이스. 오, 힘이 빠졌네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굿샷이 나왔네요. 지금 이 레슨을 들으면서 아니 척추각을 유지하고 상체가 땅을 보는데 왜 팔에 힘이 빠져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내가 정말 몸이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서 상체가 들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팔에 맞아. 힘이 맞아요. 들어가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그렇죠. 상체가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척추각을 유지하고 싶을 때 내가 조금 더 가슴이 바닥을 보고 싶을 때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팔에 힘을 빼고 흔드는 연습이 더 도움이 될 수가 도움이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맞아요. 연습을 자, 필드에 가셔서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힘 빠진 느낌을 연결하면 굉장히 힘이 빠지고 편안하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